설날에 큰 집 간다 손. 자, 이 중에 충청도. 아무도 없어. 설날에 나 찾아와서 세배하면 용돈 줄게. 세뱃돈 줄게. 전 충남 홍성에 있습니다. 깨깨깨. 예전에는 제 동생이 오늘 수업이 끝나면 올라왔어. 그럼 같이 제일 가까운 스키장, 뭐 지산 정도죠. 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보드를 타고 새벽 4시에 이제 짐을 챙겨서 같이 내려가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제 가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씻고 새벽 5시에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부터 차가 막힌 거야. 새벽 5시에. 차가 이렇게 가요. 굼벵이처럼. 동생이 운전하고 나는 이제 옆에 타고 있었지. 그래서, 야, 너 괜찮겠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야, 너무 졸리면 얘기해. 바꿔줄게. 하고 나는 바로 잠들었다. 자다 보니까 너무 추워. 너무 추워서 봤더니 이거 창문을 다 열어놨어, 차에. 이 날씨에. 그래서, 임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형,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봤는데 얘가 담배를 피고, 여기다가 종이컵 같은 데다가, 이게 담배에 꽁초를 버릴 거 아니야. 근데 미친놈이 내가 잠깐 여기서 봤더니, 담배를 다 펴, 꺼, 다시 담배에 불을 붙여. 야, 너 너무 힘들면 바꿔줄까? 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하다가 내가 이거 지켜보다 또 잠들었어. 잠깐 보니까 차가 이 길값 벽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아주. 야! 했더니, 우! 다행히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사고는 안 났는데. 그렇게 아주 무려 아침 10시에. 원래 차 타고 가면 1시간 반 걸려요. 5시간 걸려 도착했어. 저는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야, 우리 가족 아들 너랑 나밖에 없는데 우리 둘 다 골로 가면 엄마 아빠 어떻게 살아? 알았어. 왜 막혀서 가는 길은 진짜 아빠 대단한 거야. 요즘은 다행히 반자율 주행이 있어서 고속도로 타면 핸들도 잡아주고 지가 알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차가 엄청 느릴 때는 그럼 지가 알아서 가. 사람 그냥 핸들에 손만 올리면 돼. 그럼 차가 알아서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유튜브 봐도 돼. 속도가 20km 미만일 때는 사고 날 위험이 없어요. 물론 이럴 때는 있다. 갑자기 껴들면 차량이 좀 늦게 잡을 때가 있어. 그럼 팍! 박는 순간 이건 문제인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세뱃돈 많이 받으시고 세뱃돈 받고 오면 그 돈을 어떻게 불리는지는 다음 주에 얘기해 주겠어. 네가 5만 원을 받건 100만 원을 받건 그 돈을 두 배 이상으로 불릴 수 있다. 내가 알려줄게. 가능한 일입니다. 엄마를 조심하세요. 엄마가 다 뺏어가니까. 몇 프로 확률로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100% 확률로 가능합니다. 알려줄게, 어떻게 하는지. 그렇다고 막 사채 무슨 도박, 스포츠 토토, 야, 여기다 걸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미친놈이지, 그거는. 그런 거 아니야. 알려주겠어. 합당한 방법으로. 31번. 자, 이러한 하미추론 문제는 주장을 찾자고 했죠? 주장과 밑줄의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얘는 오답률 나와 있지 않은 건요. 오답률이 50% 미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로 기재하진 않았고 웬만한 애들은 다 맞췄고 이게 작년 수능이죠. 첫 줄부터 천천히 읽어볼게. Coming of age in the 18th and 19th century. 18세기, 19세기에 The personal diary became a centerpiece. 이거 형한번 쳐볼래? The personal diary became a centerpiece. 쌤은 근데 그거를 왜 형광펜을 줘요? 센터피스 때문에. 센터피스 때문에. 센터피스 뜻이 뭐예요? 중심이란 얘기죠. 글을 쓰는 입장에서 A가 중심이야 하면 그 A 중요한 거잖아. 개인 일기가 중심이 됐답니다. In the construction of modern subjectivity. 현대의 뭐 주관성인가? 이런 것의 중심이 됐대. At the heart of which, 그것의 심장에는요, is the application of reason.
reason의 적용, and critic의 적용이 있었대요. To the understanding of world and self. 세상과 자신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일기 쓰면 좋은 건가 봐. 그 다음, which allowed the creation of a new kind of knowledge. 그게 허용했습니다. 창작을, 새로운 종류의 지식의 창작을. 좋은 건가 봐. Diaries. 그러니까 중심 소재는 다이어리네. Diaries were central media. 형광펜. 다이어리가 중심 매체예요. 중심 매체. 형광펜 왜 치는데요? Central 때문에. Through which enlightened and free subjects could be constructed. Enlightened 되고요. 자유로운 그 주체가 constructed 될 수 있대요. They provided. They는 diaries입니다. 그것들은 제공하죠. Space를. Where one could write daily about her whereabouts, feelings and thoughts. 자, 공간을 제공하는데 공간에서 사람이 쓸 수 있죠. 매일. Whereabouts와 느낌과 생각을. Over time and with rereading. 시간이 가고 다시 읽으면서 desperate entries와 events와 happenstances는 could be rendered. 아래쪽에 있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죠. Insight로, narratives로, 스스로에 관한. And allowed for the formation of subjectivity. 그리고 주관성의 형성을 허용한대요. 다 좋단 얘기네. 맞죠? 얘기 쓰면 짱짱이잖아. It is in that context that it is 전명구 대절이 쳐나오면 그냥 it that 강조로 보자고 했다. 디폴트 값으로. 이거 it that 강조인가 봐. It is in that context that 그러한 상황입니다. The idea of the self 자아라는 생각이요. As both made and explored, 만들어지고 탐험된다는 말로 그것이 emerge한 상황입니다. 이거 형광펜처럼 이 문장. It that 강조니까. It is in that context that the idea of the self as both made and explored with words emerged.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앞에 얘기한 상황에서 자아가 만들어지고 탐험돼 말로 라는 게 바로 그런 상황이래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Diaries were personal. 자, 일기는 개인적인 거고 private한 거야. One write for oneself or in Habermas formulation. 인용을 드나? One would make oneself public to oneself. 한 사람은 스스로를 대중으로 만들 수 있다. 대중적으로. 스스로에게. By making the self public in a private sphere, a sphere, the self also became an object. 자, 이거 형광펜처럼 마지막 문장. By making the self public, 만들므로써 스스로를 대중적으로, 공적으로, in a private sphere, 개인적인 스피어에서, the self는 또한 대상이 되죠. Self-inspection, 자기점검, self-critic, 자기비판에. 일기 쓰면 자기점검, 자기비판 되나봐. 맞아? 찾자, 보기 1번. Use writing, 글을 사용하세요. As a means, 수단으로요. 스스로를 reflecting on 성찰하다. 답 1번이죠. 자기 점검하고 자기 비판에 쓰는 거라며. 2번, build one's identity. 한 사람의 정체성을 만드세요. 이건 괜찮네. Reading others' diary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일기 읽으라는 게 없어. 3번, exchange feedback이 없어요. 이 글에 없다고. 4번, create an alternate ego. 대안적 자아를 만들어라 없어요. 5번, 주제를 발달시키세요. Selfhood에 관한 글을 쓰는 것에. 아니, 아니. 주제를 발달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성찰하라고. 답은 1번입니다. 그 내가 영어가 많이 늘었구나는 언제 아냐면 보기 5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없을 때야. 그럼 너 진짜 많이 는 거야. 어휘력이 많이 올라간 거거든. 그리고 보기 5개가 다 해석될 때. 그때 영어가 진짜 많이 는 거예요. 그날까지 좀만 더 가면 거의 다 왔어. 방금 다 읽었기 때문에 요약은 그냥 빠르게만 할게. 1번. 개인 일기라는 게 주체성을 구축하는데 중심물이야. 거기에는 세상과 자아를 이해하는 게 있었고, 이게 새로운 종류의 집도 나오고. 그러니까 1번이 거의 주제문의 성질 있죠. 2번. 일기는 중심 매체야. 그게 enlightened. 깨우쳐지고, 그 다음 자유로운 주체가 만들어지는. 일기 좋다고. 3번. 공간을 주잖아, 일기는. 개인이 매일 쓸 수 있는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4번, 긴 시간에 걸쳐 다시 읽으면서 이질적인 항목들도 있고 사건들도 있고 그 다음 우연, happenstances 이런 게 통찰력으로 만들어지고 이야기로 만들어진다. 스스로에 관한.
그 다음에 너의 주체성의 형성에도 허용을 해주지. 5번, 너 배고픈 거? 꼬르륵 소리 계속 나네. 5번, 바로 그러한 맥락인 거야. 자아가 만들어지고 타원된다는 거, 말로. 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맥락인 거지. 6번, 이해는 개인적이고 사적이지. 뭐 스스로에 관한 쓰는 거잖아. 근데 허버마스의 표현에서 보자면 이건 스스로를 공개적으로 만드는 거래, 스스로한테. 7번, 스스로를 개인적인 영역에서, sphere, 공개적으로 만들므로써 자아라는 건 대상이 되는 거잖아. 자기 점검과 자기 비판에. 그래서 전체는 다 부연적인 말이죠. 주제문은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건 아까 5번이 이때 강조도 있었으니까 그것도 좋아요. 마지막 정리하는 7번도 좋고. 그러니까 난 1, 5, 7 중에 하나만 골랐어도 잘했어. 글의 전개 방식, 주장과 부연, 그리고 인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일기를 통해 자기 성찰하자야. 맞죠? 일기 쓴다, 손! 한 분? 축하, 축하. 나라는 사람이랑 제일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은 난데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황이 오게 될 거다. 그게 락강이라고 있어요. 락강. 약간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약간 락강. 랩이에요. 라임입니다. 락강이 그런 말에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게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게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엄마가 원해서 하는 건지 헷갈리는 거야. 나중에 컴퓨터공학과를 갔는데 이걸 하는 게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이게 사회적으로는 취직이 잘 된다고 온 건지 나는 문과 성향인데 이과로 갔단 말이야 취직 때문에 그럼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헷갈리는 순간이 오게 된다. 그때 뭘 보면 제일 좋으냐면 일기를 보면 제일 좋다. 왜냐면 일기는 모든 일을 다 쓰지 않아요. 아침 7시 눈이 떠졌다. 알람 소리가 듣기 싫었다. 7시 20분 세수를 했다. 이렇게 쓰진 않잖아. 그날 제일 기분이 좋았던 거 아니면 제일 기분이 나빴던 걸 적게 된다. 그걸 차곡차곡 쌓아놓잖아. 그럼 내가 이거 하면 기분이 좋구나. 내가 이거 하는 건 진짜 싫구나. 내가 나를 알게 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맞는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야. 이거 예전에 베스트셀러 책도 있어. 감정일기라고. 매일같이 쓰고 이런 건 좋아하면은 웃는 그 스마일 마크 있어요. 스티커 붙이고 기분 나쁜 건 우는 스티커 마크 붙이고 뭐 그런 책도 있어. 매일같이 일기 쓰는 건 힘들지나 힘들죠. 대신 요즘 핸드폰이 발달되어 있어서 메모장 기능이 있죠. 기분 좋은 것만 적어놔봐봐. 기분 나쁜 거랑 같이. 그럼 나중에 내가 뭘 했을 때 기분 좋은지 알게 돼요. 전 나중에 알았는데 난 어렸을 때부터 나대는 거 좋아했어. 깝치는 거. 그리고 웃긴 거 좋아했어요. 지루한 거 되게 싫어했습니다. 약간 ADHD 성향이 있었나 봐. 웃기고 깝치고 나대는 거. 그러니까 나는 천성? 남들 앞에 나가서 나대야 되는 거야. 깝치고. 근데 영어를 좋아했거든. 플러스 힙합을 좋아했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래퍼는 될 수 없었어요. 좋아했지만 랩을 못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노래도 그렇잖아. 아이돌 노래 좋아하지만 그 노래를 똑같이 하거나 춤추거나 하긴 힘들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고 나왔고 그러면서도 직업이라는 건 결국에 돈과 내 시간을 바꾼 거잖아. 돈과 내 시간을 바꾸는 거야. 내 인생을 바꾸는 거라고. 난 오늘 하루에 제일 중요한 일이 너네를 만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네를 만나는 내 시간과 내 인생을 바꾼 거거든. 그럼 그 일에 대해서 돈을 조금 받는 게 좋아? 많이 받는 게 좋아? 돈을 많이 받는 게 좋죠. 이런 걸 고려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추천. 지금부터 해도 전혀 늦지 않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얘기를 쓰면 좀 늦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살 날보다 산 날이 많을 수도 있어. 저 집에 가다 계단 내려가다 쓰러져서 머리 박으면 가는 겁니다. 너는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32번 빙크하는 목표를 잡자. 재진수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너무 헷갈려요. 그럼 주장도 찾아보시고 도저히 안 된다. 다 읽고 일치불일치. 빈칸 둘째 주입니다. Our brains did not have enough time. 우리 뇌는 시간이 없죠. To evolve for them. 그것들을 위해 evolve 할. But I reason that. 근데 나는 reason 하는데 they were made possible. 그것들 가능해졌지. 왜냐하면 우리 찾는 거 이거야. 우리의 뇌는 댐에 대한 아이고 이거 댐에 대한 뭐 시간 없나 보죠. 근데 포인트는 데이는 가능해. 왜냐하면 빈칸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면 목표가 아니지. 저 확인해야 돼. 댐과 데이라는 건 앞에 있는 복수명사겠죠? 앞문장 보자. 빈칸의 세 줄 위다. Writing, arithmetic, science, all are recent inventions. 알았어. 이거 inventions야. 발명품들. 풀어내면 writing이고 arithmetic이고 invention이래. 아, science구나. I'm so sorry. 과학이래. 비동사 equal이니까 writing, arithmetic, science, or recent inventions잖아. 맞죠? 그러니까 발명품이자 글, arithmetic, 과학인가 봐. 됐죠? 빈칸 뒤에 읽을게. 읽으면서 이거 찾으면 돼. 얘네들이 가능한 이유를 찾는 거잖아. 이거 찾으면 돼. 빈칸 뒤입니다. When we learn to read, 읽는 거 배울 때는요, we recycle, 재활용한다. specific region을, specific region을, 우리의 시각 시스템에, known as the visual world form area, 알려진 건데요, 시각적 단어를 형성하는 area로, enabling us, 가능하게 해요, 우리한테, to recognize strings of letters, 글자 인식하는 거, and connect them, 이어주는 것도 하게 한다, to language areas랑, 다시, 읽는 거 배울 땐 재활용한다. Likewise, 마찬가지로요, 그럼 비유라는 건 똑같은 얘기할 건데 소재만 바꾼 거야. 그러니까 바로 뒤에 보니까 When we learn Arabic numerals, 아까 앞에는 When we learn to read, 지금은 숫자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We build a circuit, 회로를 만들어요. To quickly convert, 빠르게 바꿔주는 건데 Those shapes를 into quantity로, 모양을 수량으로. A fast connection, 커넥션을 세모쳐. 선생님 왜 세모쳐요? 예시가 비슷한 게 두 개 나오면 이 안에 공통점은 중요한 거잖아. 커넥션에 세모치고 세 줄 위에 커넥트 찾으세요. Fast connection, 커넥션에 세모치고 커넥션에서 세 줄 위, 빈칸에서 두 줄 아래. 거의 커넥트 있잖아, 세모쳐. 자, 뭔가 이어주는 건가 보다. 맞죠? 빠른 연결이래요. Bilateral visual areas에서 the parallel quantity area로. Even an invention, 발명품, as elementary, 초딩 같은 거, finger counting 같은 거. 그게 changes our cognitive abilities, 능력을 바꾼대, dramatically하게. Amazonian people은, 얘네들은 counting을 발명 안 한 애들이거든. 얘네 exact calculation을 할 수가 없대요. 602 같은 것도 못한대. This cultural recycling, 이러한 문화적 재활용은 implies that the functional architecture, 기능적인 아키텍처가 인간 뇌에, 뇌? Result from, 발생된 거랍니다. 복잡한 혼합물에서, 생물학적, 문화적, 제약의 혼합물에서. 나 봐봐. 자, 이거 평가원이 이런 글을 엄청 사랑해요. 일반적 진술을 준 다음에 구체적 진술을 주는 거야. 그걸 예시 1, 2, 3 하고 끝나면 네가 뭔 소리인지 모를까봐 다시 지가 정리한다. 우리 풀법 이렇게 돼요. 얘를 공통점을 뽑아내서 요약해. 그럼 그게 빈칸 들어가면 되잖아. 아니면 이거 어차피 이걸 요약한 거잖아. 결론이라는 건 얘를 돌려서 넣으면 돼. 재진술로. 둘 중에 하나로 해도 되는데 가장 간단한 건 재진술하면 되죠. 마지막에 마지막 문장에 This culture recycling부터 끝까지 한 번 펼쳐.
마지막 문장에 This culture recycling 도 끝까지. 와, 너는 진짜 천재구나, 준영아. 동제 여백에다 수학을 하고 있어. 잘해주고 싶냐? 어이, 빈칸 바로 한 줄 아래 봐봐. When we learn to read, we recycle, 보여? 어, 포인트는 재활용 찾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뇌가 이것들을 위한 시간은 없다며. 그럼 얘네 어떻게 가능했냐면, 재활용해서 연결했나 보지, 뭐. 맞아? 재활용 찾자. 1번, 우리의 뇌가 put a limit on cultural diversity. 자, 문화적 다양성이 안 나옵니다, 이 글에. 맞죠? 그 제끼세요. 2번, 우리가 mobilize 할 수 있어요. mobilize 뜻은 모르지만, old한 걸 novel한 식으로, novel이 뜻이 뭐야, 형용사로? 새로운 겁니다. 야, 오래된 걸 새롭게 쓰는 게 재활용의 의미랑 비슷하잖아. 2번이 왠지 느낌이 있습니다. 3번, 문화적 도구가 안정화시켜요, 뇌의 기능성을. 자, 이런 거 아직 읽질이 않아서 잘 모르겠고. 4번, 우리의 뇌의 지역은요, 작동되는데 독립적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연결된다고 했어요. 4번은 isolated가 틀린 거야. 5번, 우리는 스스로를 적응할 수는 없어요. 자연의 어려움에. 자연 어려움이 나오냐? 자, 1, 4, 아, 1번, 5번은 소재가 안 나와. 4번은 내용 불일치야. 3번은 어딨냐면, 첫 줄 봐봐, 첫 줄. 우리 다 읽은 게 아니었거든. 이 글의 첫 줄에 보면, The human species is unique. 인간은 특별하다. In its ability to expand. Expand가 뭐야? 확장하다입니다. 확장하다, 확장시키다. 기능성을 확장시켜요. 새로운 문화적 도구를 인벤트 뜻이 뭐지? 발명함으로써. 밥 먹고 영어만 했는데 마트에 갔네. 첫 줄에 뭐라 하냐면 인간은 특별하거든. 기능성을 도구를 발명해서 확장시켜. 그럼 보기 3번 봐봐. 문화적 도구는 기능성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고 확장시킵니다. 스테이블라이즈가 아니에요. 결론, 우리가 느낌이 있었던, 재활용의 느낌이 있었던 2번이 답이 맞죠? 모빌라이즈는 동원하다요, 동원하다. 가져와 쓴다고, 연조야. 연조야, 가져와 쓴다고. 됐어? 넘어가자. 다음 다 읽었기 때문에 빠르게 요약하면 1번은 도구를, 인간이 도구를 발명시켜서 기능성을 확장. 2번, 라이팅이 산수. 아, 미안해. 라이팅이 쓰기, 어리스메릭이 산수, 사이언스가 과학.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봐. 나와봐. 이거 뭐야? 이게 발명품이잖아? 맞죠? 빈칸 바로 한 줄 아래. 빈칸 한 줄 아래. When we learn to read, 보여? 자, 읽는 얘기는 왜 할 것 같아? 얘 때문에 한 거야. Likewise 다음에 아라비아 뉴머럴 나왔죠. 숫자 얘기는 왜 한 거야? 얘 때문에 한 거야. 발명품 얘기는 왜 한 거야? 아마존 사람들? 사이언스 때문에 한 거야. 한 단락의 주장이 몇 개야? 그 한 개를 돌려 쓰는 거야. 다 재진술입니다. 다시 14페이지. 아니, 뇌는 충분한 시간이 없는데. 근데 나는 추론하기로 얘네들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예전의 지역을 새로운 방식으로 동원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 4번, 읽는 거 배울 때는 재활용한다. 그래서 이어져. 5번, 마찬가지로 아라비아 숫자 배울 때는 서킷은 회로거든요. 회로 돌고 도는 거야. 됐어? 돌고 도는 겁니다, 회로가. 그 6번, 야, 발명품 같은 것도 인지능력을 상당히 바꿔. 왜 바꾸냐고? 아까 뭐라 했냐면 첫 줄에 발명해서 기능성을 확장한다고 했잖아. 바꿔 말하면 발명 안 하면 기능성이 확장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사람들은 발명을 안 했더니 확장성이 없어요. 그게 7번까지 이어지고요. 8번, 이러한 문화적 재활용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기능적인 구조 있잖아, 인간대. 아, 이건 복잡한 혼합물에서 온 거구나. 생물적 문화적 제약에. 즉, 발명이 없으면 문화적으로 제약이 있는 거지. 그럼 확장이 안 돼, 뇌의 기능은. 맞아요?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말은 1번부터 시작해서 3번. 그러니까 1번, 3번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1번, 3번. 지금 8번은요? 8번도 정리한 거니까 골라도 좋습니다. 전개 방식은 많은 걸 썼는데 첫 번째 주장과 부연, 두 번째 예시, 세 번째 비유, 그리고 예시 세 개를 나열하죠. 그걸 열거라고 그래, 열거. 됐어? 좋아요. 33. 이거 하면 이제 설날이다. 가서 떡국을 암만 처먹어도 만나이기 때문에 늘어나질 않는다. 어? 생일 1월이다, 손. 네, 6월부터 만나이라서. 어, 2월이다, 손. 와, 예전. 늙었군요. 내년 되면 이제 생일 지나면 날라오거든? 주민센터에서 와가지고 지문한 다음에 주민등록증 만들라고? 네, 이제 끝났어. 그 늙었다는 신호야. 망했네, 망했어. 선생님, 주민등록증 나오면 어떡해요?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깜빵 가는 거야. 그 지문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찾아내는 거지.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 지금 빨리. 근데 만들라고 날라오기만 하지 당장 만들어라 하는 아니잖아.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당장 만듭니다. 그냥 갖고 싶거든. 그 별것도 아닌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서 유명하다는 사진가 가서 사진 찍고 저기 턱 좀 깎아주세요. 코 좀 올리고 얼굴 뽀얗게. 그럼 사진 찍었더니 내가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민증 좀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인데? 저 맞아요. 안 됩니다. 여기잖아. 그럼 가장 너의 얼굴을 잘 나타낸 건 뭐냐? 여권 사진 열어봐봐. 그게 너의 얼굴이야. 여권 사진은 이마가 눈썹이 보여야 되고 귀가 보여야 되거든. 그게 그냥 정말 본판이야, 본판. 보정할 수 없어. 나도 내 여권 사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너 이렇게 생겼노? 33번. 문제 풀이는 금방 끝나. 다 끝났어. 왜냐면 빈칸부터 읽을게. These blank help the child create the new and preferred story. 이러한 빈칸은 create new and preferred story죠. 다시 봐봐. 애를 도와주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겁니다. 빈칸에 들어온 건 좋은 건가 봐. 맞아? 하고 보기를 훑어보니까 다섯 개를 1번 exceptions, 2번 distances, 3번 problems, 4번 efforts, 5번 methods. 다 복수명사네? 울랄라.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앞문장에 있는 거잖아. 맞죠? 나 봐라. 아빠 차 탔는데 아빠가 왼쪽으로 껴들 때 뭘 키죠? 저희 아빠는 안 키는데요? 닥쳐. 다 원래 켜. 왼쪽 깜빡이를 키고 오른쪽으로 껴들면 어떻게 돼요? 탁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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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면 어떻게 돼? 난폭 운전자가 되겠죠. 얘가 목표를 잡아봤더니 왼쪽으로 가래. 그럼 왼쪽으로 가. 제일 위로 올라가거나 뒤로 가면 사고 난단 말이야. 왼쪽으로 가. 그 문장만 요약해. 그럼 끝. 나머지를 안 읽어도 돼요. 왼쪽으로 가. 그 문장만 요약해. 나머지는 안 봐도 돼. 왜냐하면 이게 요약한 걸 거 아니야. 앞에 있는 재진술이니까 똑같이 써있거나 유의어가 써있거나 요약돼 있단 말이야. 앞에 있는 거 읽고 그 다음에 그걸 요약해. 재진술을 찾아내. 그럼 끝났어. 빈칸에서 네 줄 위로 가. To help the child to develop a new story. 이거 100% 재진술이죠. 아이한테 새로운 이야기를 발달시키고 돕기 위해서잖아. 그래서 그 형광펜 쫙 쳐라. 앞문장 전체를 형광펜을 쫙 치세요. 자, 그거를 요약할 거다. 그 긴 말을. To help부터. 빠르게 해볼게. 아이한테 새로운 이야기를 발달시키도록 돕기 위해 counselor and child search for times. 상담사와 아이는 시간을 찾아요.
When the problem has not influenced the child or the child's life. 문제가 영향을 주지 않던 시간이요. 아이와 아이의 삶에. And focused on the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에 집중해요. 아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던 다른 방식에 집중합니다. 나와봐라. 자, 앞에 거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 앞에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problem. 문제가 영향을 주지 않던 시간을 찾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른 식으로 집중하게 하면 돼. 맞아? 자, 이 말을 요약해서 여기 넣어야 돼. 문제가 영향을 주지 않던 시간을 찾아, 다른 방식으로 집중하게 해야 돼. 그 말을 요약해서 넣어야 된다. 됐어? 선생님,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 이렇게 내줬기 때문에. 자, 무조건 앞에 거 보라는 게 아니야. 얘는 이러한 장치를 걸어줬기 때문에 앞에 것만 본다는 얘기야. 오해하면 안 돼. 1번. Exceptions는 예외나 제외입니다. 문제 이야기의 예외, 제외. 답 1번. 문제가 영향을 주지 않던 시간을 찾는 거라며. 맞죠? 2번. 대안적인 이야기로부터의 거리를 둔답니다. 땡! 왜냐하면 새로운 이야기가 대안적 이야기 아니야? 그럼 그걸 만들어내는 거지 거기서부터 멀어지면 안 돼요. 2번은 정반대. 3번 문제. 상담사로부터 나온 문제. 이건 진짜 왈왈왈 뭔 개떡 같은 소리야. 상담사가 문제를 유발한다고? 이게 무슨 개떡 같은 말이지? 4번 오래되고 새로운 경험을 결합하는 노력. 그런 거 없어요. 문제적 이야기는 제외시킨다. 5번 아이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 그런 말 없어. 자, 그럼 앞 문장만 봐도 답 몇 번이야? 1번이야. 네가 앞만 처음부터 읽어봐라. 그래도 1번이다. 내 말 이해해? 그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목표를 잡자고.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처음부터 읽으라고 해. 나이스. 질문 요약하고 끝내줄게. 1번. externalization, 외재화라는 건 토대다. 이야기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외재화는 토대래. 2번, 이게 언어 사용의 shift. 나와봐. 키보드에서 shift 누르면 소문자가 뭘로 바뀌어요? 대문자로. 이게 동사로 바꾸다, 이동하다. 명사로는 변화, 이동 뜻이 있어. 언어 사용의 변화를 요구한대요. 3번, 외재적인 대화라는 건 일단 추적하는 걸 포함해. 문제의 영향을 추적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아이한테 어떻게 disempowered. 그거 외우는 거 아니야. 나와봐. 파워가 힘이죠. EN이 make거든. 얘가 바뀌어서 EM으로 들어온 거야. 이렇게 하면 힘을 만들어주는 거다. 권한을 부여하다야. 그걸 하지 말자고. 권한을 빼앗는 겁니다. 권한을 박탈시키다. 그리고 어떻게 문제가 아이의 권한을 박탈시켰는가. 를 추적해야 돼. 아이의 능력을 제한해서. 그러니까 3번은 외재화는 이렇게 하는 거래. 4번 상담사가 아이가 바뀌게 도와줘요. 옛날 이야기는 deconstructing, de가 off예요. 해체시키고 재구성하도록. 5번 아이한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게 도와주기 위해선 일단 문제가 영향을 주지 않던 시간을 찾아 그 다음에 다른 식으로 하도록 집중하게 하면 돼. 6번 이렇게 문제 이야기를 제외시키면 아이가 새로운 이야기 만드는 걸 도와주죠. 7번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emerge가 나오다 등장하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이야기를 유지하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즉 상담사한테 조언하는 글이지 이거는. 맞죠? 그래서 주장을 알 수 있는 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6번 7번 상담사한테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시작이 외재화이기 때문에 1번을 골라도 상관은 없어요. 1, 6, 7 이렇게 골라도 돼. 전개 방식은 주장과 부여 아니에요. 새해 복 많이 받고.